자,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 선택자, 뭐 이상한 이름이죠. 예,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산에서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많이 씁니다. 예,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예,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 부모, 자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선택자 3개, 클래스 선택자, ID 선택자, 태그 선택자, 이 세 가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세 가지 선택자만으로는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을 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세 개의 선택자를 기본으로 해서 요것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조합해서 아주 정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방법을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template.html을 복제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ul 태그와 ol 태그를 만들어 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sty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웹페이지에서 여기는 ul, 여기는 ol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화면이죠. 그 중에서 이 위쪽에만 제가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li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컬러 레드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li가 붉은색이 됐어요.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ul 밑에 있는 li에 대해서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한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첫 번째 부분만 붉은색이 되죠. 자, 그래서 선택자를 쓸 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li는 ul 밑에 있는 li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요 ol이라고 하는 저 선택자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ol을 정의해요. css에다가 합시다. css 밑에다가 다시 ol li 그리고 selector 디클로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는 요 ol에서 ol의 밑에 있는 태그에 ol 밑에 있는 li에 대해서 테두리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ol, li, 그리고 테두리는 border입니다. border. 그리고 border의 두께 1픽셀, border의 형태 solid, solid는 단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color는 red.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요 밑에 있는 요 두 개 이거죠. 얘네 말고 요 ol 직계자손, 제가 지금 선택하는 부분이 직계자손입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저 태그들에 대해서만 테두리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드려야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꺽쇠를 치시면 ol 바로 밑에 있는 li에 대해서만 border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이 웹페이지에는 얘도 ol이고 얘도 ol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자, 여기에다가 id 값으로 lecture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ol 대신에 sharp lecture 이로 되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lecture의 직계자손인 li에 대해서만 테두리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이것저것 해보실 건데 만약에 여기서 컬러 뭐 블루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모든 태그들이 파란색이 되죠? 그거는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프로퍼티, 모더라는 프로퍼티는 요 렉처 바로 밑에 있는 li에만 적용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컬러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렉처 바로 밑에 있는 li에 적용된 건 맞는데 그 li 밑에 있는 모든 다른 태그들의 폰트 컬러도 파란색으로 바꾸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즉, 보더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에 적합한 프로퍼티고 이 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업의 내용 플러스 나중에 배우게 될 상속이라는 게 결합해야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주제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선택자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웹페이지에 있는 ul 태그와 ol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 싶다. 그러면 ul 백그라운드 컬러 파우더 블루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ol 이렇게 하게 되면 둘 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파우더 블루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장황하지 않아요? 코드가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정하기도 어렵고 코드의 양도 많아지고 불편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ul 뒤에 콤마를 찍고 ol이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태그 선택자를 살펴봤고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부모, 자식 선택자 이건 정확하게는 부모와 자손의 관계입니다. 얘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예, 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게 기초입니다. 요걸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최신 CSS 버전에서 출연된 몇몇 선택자들을 설명드릴 거지만 그것들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CSS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좀 높아지면 더 복잡한 상황을 처리해야 되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가장 중요한 선택자입니다.